아산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입주할 공공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온천지구 활성화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경작과 불법 쓰레기 투기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준공된 아산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부지에는 경작을 하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고 곳곳에 배추 등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당초 세무서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불발되면서 수년째 이용되지 않자 불법 경작지로 전락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위에는 폐비닐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한켠에는 농사에 사용됐던 농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가로등 밑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부터 소파와 같은 폐기물까지. 인도는 물론 부지 곳곳이 쓰레기 투성입니다. 온천지구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청사 용지가 수년째 활용되지 않다 보니 주변 활성화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 느는 것은 불법 경작과 쓰레기뿐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법 경작 등을 할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정작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온천지구가 불법 경작과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